장성현 가곡교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주 황성공원 안에 있는 신라 시조왕 박익거세 동상 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동상이 제막이 돼서 이 동상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황금상으로서 아주 아름답고 지금 태양빛을 받아서 굉장히 빛이 나고 있습니다. 경주의 명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박익거세 동상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변 환경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건물이 경주 예술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네,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이 동상이 큽니다. 아름답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네, 뒤편으로 가서 뒤에 박익거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네, 뒤쪽에는 백마의 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참 멋있습니다. 네, 박익거세 이 동상 뒤편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동상 뒤쪽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라 시조왕 박익거세, 시조의 성은 박시오, 휘는 혁거세이다. 기원전 57년의 화백회의에서 육부촌장의 추대로 13세의 나이에 즉위하여 왕명을 거서간이라 하고 국호를 설아버리라 하였다. 재위 61년 동안 선정을 베풀어 왕비 알령과 함께 성인으로 칭송받았다. 안으로는 재위 17년에 왕비와 함께 몸소 육부를 순시하며 농사와 양잠에 힘쓰도록 격려했다. 21년에는 경주에 금성을 쌓고 26년에는 궁궐을 지었다. 대외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즉위 8년에 외인들이 변경을 침범했다가 왕의 어진 덕을 알고 물러갔고 19년에는 변한이 스스로 항복하여 나라를 바쳤다. 30년에는 낭랑이 침입하였다가 사람들이 밤에 문을 닫지 않고 곡식을 덜에 쌓아두고 서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침략을 오히려 수치로 여기고 되돌아갔다. 38년에는 재상 호공을 마한에 파견하여 신라가 진한 유민 변한 낭랑 외인들까지 두려워하는 자주국가임을 알렸다. 53년에는 동 옥저에서 사신을 보내 좋은 말 20필을 바쳤다. 이러한 위업을 이룬 시조왕을 나라 안팎에서 앞다투어 칭송하며 흠모하였다. 재위 61년 3월 시조왕이 승하하여 지금의 오능에 장사 지냈다. 혁거세 불군의 광명 2세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시조왕의 건국정신은 밝은 이상세계의 실현에 있었다. 이는 소통, 상생, 협치의 실천강령으로서 박석, 김, 삼성의 평화적 왕권 교대뿐 아니라 크고 작은 나라 일을 화백회의를 통해 처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장차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수 있게 천년사직을
예비하여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다진 왕이었다. 신라 시조왕의 성덕을 살펴 본받고자 그를 흠모하고 추앙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 모두가 우르르 볼 동상을 이곳에 세우나니 신라 천년 고도의 금자탑으로 청사에 길이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시대는 바뀌었지만은 이 박익것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이렇게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장성의 가곡교실 구독자 여러분, 이곳에 경주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은 황성공원 북쪽에 새롭게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곳에 정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경주 예술의 전당 바로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라 시조왕 박익것의 동상이 새로 이제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박익것의 동상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